여기가 어딘가요? 여기 저희 집이요. 네.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저희 집에? 지금 항상 저렇게 잠옷. 잠옷. 이제 뭐 자려고 했는데. 막 잘 참이었어요. 머리에 장식이 엄청나시네. 네, 잘 때 이렇게 해줘야. 앞으로 엎어져서 자니까. 이렇게 잘, 이렇게밖에 못 자. 오늘 타이틀이래. 뭐지? 자켓. 자켓 촬영하러 왔습니다. 그건 비밀이야.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않았던. 오! 연기를 들려주면 큰 눈으로 너는 묻지. How, wow, wow. Whatever. 나 싫은 말이야. 저기 아득한 미래로부터 날아왔어. 왜 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오! 제가 찍은 거예요? 오! 지금 제가 스스로를 찍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한쪽만 맨날 찍어주니까. 오늘은 안 찍어줘가지고 내가 찍을 수밖에 없지. 내가 찍는 수밖에 없지. 한토 오빠만큼은 찍는 것 같아요. 다람쥐보다도 잘 찍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아주 자네 형편이 아주 실력 없더군이래. 실력이 아주 형편없더군. 어? 좋다! 멋있는 것 같아요. 오! 이것 봐! 근데 한 번 녹았나 봐. 녹아서 이렇게 됐어. 식사하셨나요? 네, 먹었어요. 뭐 드셨어요? 김밥. 저랑 같이 먹었는데 점심을. 점심 식사 후에 이 촬영. 저기요? 식사 후에 좀 더 좋은 촬영이 될 것 같나요? 몸으로 표현하시는 건가요? 오후 촬영의 컨셉은 뭔가요? 오후 촬영의 컨셉이요? 실장님. 오, 오늘 과감한 청첩이네. 내가 이래서 우리 혜선님을 좋아하는 거. 혜선이 애교가 진짜 많아요. 혜선아, 그거 한번 보여드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있죠? 왜? 저도 이렇게 쓰고. 이거 아니잖아. 아니야. 너 원래 하던 대로 일상적으로. 혜선 씨, 이게 뭐야. 내가 이거 해달라고 한 거 아닌데. 이거. 아, 진짜 속상하네. 잘못해. 잘못해. 그걸 따라할 수 없어. 잘못해. 잘못해. 잘해달라 이렇게 약속 주는 거 있잖아. 혜선이는 맨날 잘못해. 그것만 들으면 제가 모든 화가 다 사르르르 녹고. 제가 실수하면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근데 오늘 카메라를 처음 드신 거죠? 아니요. 맞잖아요. 계속 제가 들고 있었어요. 아, 거짓말. 걸렸다. 거짓말 하지 마. 혜선이가. 진실의 거울 혜선이가. 걸렸다. 아, 유 TV 좀 열심히 찍어주세요. 지금 빨리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이제 더 저희가 딜레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왜 안 되지? 딜레이 되면 왜 안 되지요? 생방송 거 아닌데? 저 오늘 가서 무한도전 봐야 돼. 오늘 7주 만에 방송한단 말이에요. 아,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까? 네. 그렇다면 빨리 준비해. 얼마나 사람끼리 이 정도 거짓말에 속아주는 게 아닌가요? 퇴외가 깜망청이 뭐든 해봐요. 우리 생각할 겨를 조차 주지 마요. 설탕이 필요해. 볶음 보여요? 되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하겠다고 그게 뭐라고. 와, 이건 안 된다.
하품할 때 입을 가리셔야 돼. 입이 두 개. 저녁도 굶었는데. 저희 아직 인사 안 했어. 아, 맞아, 맞아. 인사만. 누군가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남자 배우 모니터 좀 보고 싶어서. 잘하나 못하나? 되게 잘생긴 사람이 온다. 여자 스태프들이 아무도 안 들어가고 있네요. 네, 내 차례 끝났는데. 저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내 거 딱 끝나면 딱 들어가고. 다들 평정심을 잃은 것 같아요. 다들 뭔가 좀 들떴어요. 안 오던 스태프들도 온 것 같아. 오늘도 아이유는 촬영을 한다. 오늘 컨셉이 지질이 궁상이다.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묘하네. 이거 꼭 편집 없이 꼭 내버려주세요. 지질이 궁상이라니. 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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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습이 되게 멋있어서 찍어봤어요. 되게 흡족해하시는 표정인데 어떠세요? 잘 나오고 너무 잘해주고 계셔서 좋은 캐스팅인 것 같습니까? 캐스팅 한 사람 누구야? 진짜 너무 잘했어. 역시 계속 옷을 계속 갈아입으시네요. 네, 오늘 15착장인데요. 화보 촬영이신가요? 화보에서도 15착 안 입을걸? 저 카메라 보지 말고 이 카메라 보세요. 질투하는 거야 지금? 아니요, 지금은 질투해? 지금은 제 시간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정직하고 귀엽고 잘생긴 내 거야. 너 어쩜 그렇게 목소리까지 멋있는 거야? 진하게 잘 잡은 눈썹, 날렵한 눈매, 옷도 깎고 쪽쪽 입맛 추고 싶게 생긴 입술까지 다리도 길쭉길쭉 귀엽지 않아? 이렇게 멋진 모습을 하고도 나를 쳐다보면 너무 떨려. 심장이 통하고 저 안에 떨어진 느낌이야. 안 지래. 우와, 누구죠? 멘트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어떠신가요, 읽으셨을 때? 희한하게 굉장히 폭격인데 거의 전혀 사랑이 느껴지죠. 라푼젤 같아요, 아이씨. 머리가 또 그새 자랐네요. 무슨 생각 하셨죠?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으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이유예요. 뭐 하시고 계신 거죠? 대기하고 있어요. 힘들어요. 막대기 시작 무슨 사이죠? 헐. 내가 지금 너무 힘이 없어서 웃는다 진짜. 평소 같은 기분이 있었으면은 안 웃어줬을 텐데. 왜 혜선이한테 카메라를 맡겨? 귀찮거든. 귀찮아? 아니,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좀 웃음을 주려고 좀 색다른 방법을 줬는데. 황수 씨가 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수 오빠가 웃음을 준다고 합니다. 시원하다고 그럴까? 시원하다고 지금부터 처음 보는 머리. 너무 힘들어서 지금 머리를 다 셌어요. 지금 팔과 다 묶여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묶인 상황이에요. 묶여있는 상황. 여러 가지 실이 묶여있는데 무슨 상황이죠? 뭘 또 옆에서 또 찍으니까 질투심만이 움직이지. 저한테로 움직일 수 있지. 오, 나 고소공포증 있으면 어떡하려고. 보내드려요? 네,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먹으면서 찍어. 하늘을 날았어요. 어떤 기분이었나요? 보지도 않았잖아요. 나 여기서 봤거든? 오빠 이거 이렇게 하고 여기서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 맞아 아니야. 맞는데 이쁜 거 다 찍었어요. 아, 갈비뼈가 진짜로 하늘 날아가는 줄 알고 걱정했어요. 뭘 걱정해 여기서 저걸 막 사발제로 들고 먹고 있더만. 소리임을 살아보고 좀만 됐든 잡을지 yeah. 겨우 숨은 고개 남아 기쁨도 잠시 암호 아프니까 만장춘 일을 지은 아오바는 말이야 지금 막 서른인데 나는 절대로 안 해 근데 막 어른이 돼 아직도 한참 어렸는데 너보다 다섯 살밖에 안 먹었는데 스무 위살은 아래 고맘때 right 때 애도 원은 the one and night 때 그저 night 때 가장 찬란하게 빛이 나 어둠이 드리워질 때도 겁내지 마 너무 아름다웠어 혼이 활짝 웃어 언제나 고맙습니다. 그 제가 기대를 개인적으로 많이 했던 뮤직비디오고 또 수현 씨랑 같이 찍는 거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재밌었고요. 저는 좀 뮤직비디오 찍으면 체력이 빨리빨리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끝까지 좀 기운을 내서 잘했던 것 같고 오늘 벌써 지금 3시 반이에요. 새벽 3시 반인데 아직까지도 기운이 있는 걸 보니까 제가 오늘 아주 하루 종일 재밌게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완전히 발라드인데 오늘 저희가 찍은 그 씬들이 되게 재밌고 좀 유쾌한 씬들이 많아서 어떻게 음악에 녹을 수 있을지 감독님께도 기대가 많이 되고요. 저도 오늘 열심히 찍은 만큼 결과물을 기대하고 보겠습니다. 아이유 TV도 진짜 수고 많았어요. 아, 오늘 진짜 힘들게 찍었어요. 아까 그 정식 인터뷰랑 많이 달라. 이거 우리끼리 말하지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배도 고프고 지금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재밌게 나왔을 것 같아서 물론 뮤비를 보시고 이거 발라드인데 왜 뮤비 이렇게 찍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적잖이 계실 것 같은데 그냥 이런 거 한번 너무 해보고 싶어서 근데 재밌게 좋게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여러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른 이제 서울로 가서 아 지금 일어난 지 우리 저기잖아 24시간 다 돼가잖아. 빨리 가서 잠 꿀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반편지가 나오는 내일이 아니고 이제 거의 12시간 후면 반편지가 나오는데 그것도 결과가 어떨지 얼른 저는 거기 서울 가서 빨리 집에 가서 자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 다음 뮤비 촬영 때 만나요. 뒤에 방이 좋잖아요. 방이 좋잖아.